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8월 30일.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분 빨리 시작하겠다 했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좋은 하루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오늘 하루 잘 보내고 화이팅 나날 수 있다. 이제 닥터K 하다하다 별거다 합니다. 자, 좋은 영향 있을 겁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화이팅! 오늘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체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다우존스 플러스 0.23 상승. 자, 여기 저기 앞에 역사적 신고가는 남아있습니다만 최근에 단기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0.99% 상승. 자, 전고점 강한 상승으로 돌파했습니다. 양호. 그리고 독일 플러스 0.27% 상승. 그리고 중국 전일 마이너스 0.31% 하락. 워낙 강해 뛰었으니까 밑에 살짝 눌려주는 정도는 별 무리 없다. 그리고 니케이도 전일 올라가다가 여기 박스권 전고점 라인이네, 그죠? 살짝 눌려주는 모습. 우리나라와 이평선의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저항권에서 좀 저항받았다.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우리나라 플러스 0.25% 상승. 외국인이 1153계약으로 매수 우위하면서 장 땡기면서 끝났습니다. 자, 동시효과 잠깐 보자면 여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승은이가 법무사는 경입니다. 요새 좀 정신 차렸냐? 옆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너도 공부하고 싶지? 해라. 다음에 닥터K를 고용하라. 자, 플러스 0.12%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0.18% 정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플러스 0.32% 상승 예상. 삼성화재 0.56% 상승 예상. LG화학 마이너스 0.53% 하락 출발 예상. 현대차 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강보합, 현대건설 0.17% 정도. 일단 이렇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말씀드릴 거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딴 거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냥 어차피 뉴스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고 오늘은 뭘 좀 체크해 봐야 되느냐. 자, 어저께 닥터K가 임플란트 하는 바람에 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방송 좀 펑크냈는데 생각보다 그 일정이 틀어져서 미리 말씀 못 드려서 기다리셨던 분 계시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챙겨봐야 될 것은, 자, 목요일이고 8월 30일이니까 내일이 윈도 드레싱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니까 외국인들, 그리고 전일 보시면 기관이 갑자기 많이 들어왔어요. 4천억 정도. 그래서 오늘 갭 상승해가 뜰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계속 좀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자, 뭐가 문제냐? 큰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냥 당일 매매 초반에 기관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흔들림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장 30분 정도까지는 기관 외국인들이, 그리고 장 종료 한 20, 30분 남겨놓고는 기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 포지션을, 우리나라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여타 해외 선물에 비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완전 장악력이 너무 강해요. 개인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왜? 개인은 자금력이 작기 때문에 당일 매매를 끝내는 데이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매수세 저 보이지 않습니까? 개인이 선물 제법 샀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위로 따라 붙은 개인들이 아직까지 많이 존재한다면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림이 있을 수 있으나, 자, 딴 건 별로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만약에 장 초반에 그런 흔들림 좀 나온다 하면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자, 개인이 콜옵션 규모 보십시오. 자, 거의
아, 90억 가까이 지금, 아, 코어를 사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이 코어를 사면, 상승시키면 누가 돈 벌죠? 개인이 돈 벌고 기관 외국인 돈 잃어요. 그런데 조금 예외일 수도 있는 것은, 자, 그거 조지자니, 개인들하고, 아, 외국인들이 현물 너무 많이 사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 좀 했습니다. 예전에 현물 안 사올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조져버려요. 조지자니 모양 너무 크게 흔들어 버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아, 어떻게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야, 경, 1번 누르라는데, 이따가 2번 누를래? 혼난다.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삐딱해, 확실히. 자, 간단하게 먼저 한번 짚어 나가죠.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추세 간단하게 짚어 나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자, 닥터케인은 위에, 적어도 4만 7천원에서 4만 8천원 이상 노려본다 그랬습니다. 외국계 싹쓸이 들고 있어요. 양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전일 외국, 아, 전일 기관의 매수세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재밌는 한번 시도입니다. 자, 분식 회계 논란이 있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은 도저히 접근 못하겠다. 닥터K와 같이 기술적 분석만 하는 사람들은 자, 모든 조건이 완료가 된것 같네. 위로 간다.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한판이 어떻게 승부가 나는지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 양호입니다. LG 화학도 여기 이상 돌파, 아,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고, 자, 직장인들은 20일 깨기 전까지, 여기는 밑에 탄탄하게 지키기 때문에 20일 깨기 전까지는 지킬 만하다. 계속 홀딩 사인 드렸고, 자, 36만 천원 안 깨면 아무 문제 없어요. 더 길게는 60일선 안 깨면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삼성화재, 여기 박스권 하단, 여기 박스권 상단 노리고 있으니까 적당하니 중간에서 끊어 나가도 상관없고, 좀 길게는 28만까지 들고 간 것도 별 문제 없고, 수급은 한쪽 한쪽 퐁당퐁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저점 구간이라 12만원대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아, 며칠째 일단 쌍끌이 매도가 나오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아, 12만원대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다. 현대건설, 자, 남북 경협으로 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자, 이것도 120일 깨지 않으면, 좀더긴 흐름으로 놓으면 밑으로 안 깨면 중장기로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장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아, IT 종목들 조금 쉬어갈 가능성 높아요. 왜? 아, 박스권 상단에 지금 다들 봉착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갈 가능성 높고, 자, 코스닥 IT 양호한 것 같고, 반도체 양호한 것 같고, 그리고 조선주, 야, 양호, 조선주 관심 가져야 돼요. 턴 어라운드 맞다면 초입입니다. 상승 초입이기 때문에 슬슬 잡아나갈 수 있는 아,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 자, 드디어 마음에 짐 하나 더 듭니다. 현대미포 중장기 아직 끌고 있는 분 계신데, 자,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마음에 짐 확실하게 듭니다. 현대건설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남북 경협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건설 못갈 이유 없겠죠? 저점 매수 어느 정도, 아, 유효한 그런 포인트에서 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LG화학 좀 처집니다. 자, 자동차 보합으로 출발했고요. 증권, 보험, 은행. 다 그만하고 신세계, 야, 급등하고 있어요. 여행주 뜨고 있네요. 야, 여행주, 아, 이걸 복수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중국이 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 뭐 상하이 이런데 몇개 성에서 아, 단체 관광 허락했다. 아, 그게 제가 한 템포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좀더 들어가도 상관없긴 한데 일단 기준에 따라서 매도는 했습니다만 관심 있게 보도록 하죠. 자, 셀트리온 삼행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던져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어저께 목이 터져라고 빠질 게 눈에 보이는데 왜 들고 가느냐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출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체크해 보죠. 자,
외국인 소폭, 그래서 해서 매수세 출발. 자, 선물 이게 문제예요. 개인 또 선물 상방 들어왔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자, 이걸 틀고 간다면 장 초반에 흔들흔들 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시스 0.02 안 돼요. 확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금 마이너스 100억 정도 규모로 출발. 코스닥 프로그램 순매도, 야 이것도 1800억 이상 순매도 출발. 그리고 전체 코스 포스 아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신세계, 야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 여전히 들어와 있습니다. 사마콘덴서, 카카오, 네이버, 아 발음 괜찮죠? 아, 등등등등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한번 보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SK하이닉스, 호텔신라, LG화학, 아 등등등 지금 순매도 상위에 들어와 있네요. 자, 출발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갭 상승했으나 밀리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선물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선물 개인이 달라들면 밑으로 출렁출렁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콜옵션은 큰 영향을 못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선물이 더 큽니다. 선물이 개인이 많이 잡아 들어오고 있었어. 보이십니까? 여기 많이 잡고 들어왔죠. 길게는 잘 못 들고 오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 시장 상승한다고 지금 선물 상승 방향 콜옵션 들어오면 주고 하면서 흔들고 갑니다. 자, 2300을 안 깨야 됩니다. 주고 하고 때릴 때 거기는 지키지 않을까 일단 생각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갭 상승 이후에 눌리고 있어요. 자, 둘 다 강보합 정도입니다. 자, 포트폴리오 체크하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지우야, 더 로그인 그거 어떻게 잘 해봐. 자, 지금 포트폴리오가 크게 문제 없어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부터 체크하죠. 셀트리온 삼행제 처진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도 박살난다 그랬어. 분명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만 그만그만 하다 했어. 세계 중에 최고 적게 빠지지 않습니까? 어제 새벽 2시까지 들은 분들 맞다 안 맞다, 여기를 지키면 되거든. 셀트리온 제약은 나머지는 깨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밑으로 빠지는 게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닥터케이한테 반론을 제기 못할 겁니다. 왜 맞거든요. 그게 정석입니다. 정석. 여러분들이 암만 들고 용서받자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매도 포인트 너무 좀 제발 던지라고, 매도 포인트 너무 제발 좀 던지라고 강조를 했는데 안 던지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돈으로 때워야 돼요. 삼성전자, 자 외국계 순매수 들고 있습니다. 양호 이거 패스한다 그랬어요. 위로 48,500원까지 들고 갈 겁니다. 여기 저항받는 거 당연해요. 크게 안 밀릴 듯 합니다. 강하게 땡기면, 자, 여기 볼륨집에서 상단이긴 한데 슬슬 눌리다가 49,000원 이상까지 들고 갈랍니다. 지수 터나는데 외국인 싹쓸이 들어오는데 던질 이유 전혀 없어요. 자, 환율 체크 안 했네. 환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별로 무리 없는 거 봤습니다. 자, 저점대를 깨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또 저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위에 위치하지 않고 밑에 적당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하단부 깨지면 더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느낌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유독 쳐졌어. 중국하고 비슷하게. 자, 일본도 이렇게 올랐고, 가꾼 한번 볼래요? 가꾼 이게 추가해야 되겠다. 가꾼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쳐졌어. 그죠? 그래야 될 이유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자, 펀드.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아시아. 권에 투자하는 비중 중에, 자, 대만이나 니케이 적당히 줄여내고, 왜? 전고점 인근이니까, 야, 적당히 먹었지? 좀 끊어내고, 조금 저평가됐다 싶은 중국이나 대한민국 쪽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큰 자금의 흐름으로는요. 우리나라 뭐 그렇게 잘못한 거 많습니까? 우리나라 모멘텀 있어요. 다만, 남북 관계에서 확실한 지금 어떤 카드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게 터졌다
종전선언 내지는 비핵화가 쉽지는 않아요. 북한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모멘텀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합니다. 양호. 별 문제 없고요. 자, LG화학이 야 흔들흔들 하네요. 무리 없어요. 그런데 홀딩. 자, 직장인들, 이거 어저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0일 깨는 거, 여기 인근은 허용할 만하다 그랬어요. 챙기면 되는데, 아까워요, 아까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아, 던지지 마. 좀더 기다려. 이거 살짝 왔다 갔다 하다 위로 땡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해야 됩니다. 플러스권이에요. 까졌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더잘 챙기기 위해서입니다. 38만 원 정도 가서, 그 다음 적용하십시오. 30분봉에 20일 돌파하는 거, 그 다음부터 적용하십시오. 지금은 던지기에 너무 아까워요. 상승 충분히 할수 있는 정배열 중이고, 여기 탄탄히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어. 자, 모든 기법이 하나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믹스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좀 들어오고는 있네요. 이거 별 무리 없어. 시장 가는데 이거 밑에 처질까? No. 위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화재 적당합니다. 일단 더 들고 갈 겁니다. 현대차 그냥 적당하네요. 들고 갈 겁니다. 현대건설 적당합니다. 들고 갈 겁니다. 야, 삼성전자 좋지 않습니까? 44,000원에 들어갔으면 2,900원, 대략 3,000원 정도 먹었으니까 43,000, 한6% 이상 먹었죠. 삼성전자로 6%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첫번 아니고요. 그 앞에도 먹었어요. 삼성전자로도 6% 먹을 수 있다니까. 홀딩 잘하면 6% 끝 아닐 거예요. 7, 8% 정도는 먹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더 많이는 10% 먹는지 못 먹는지 한 나중에 지켜보죠. 자, 채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뭐 채팅 없는 것 같긴 한데. 야, 경, 열공모드, 뭐 열공모드, 어저께 댓글도 하나 안 달렸더니, 공부 안 했지, 어제. 이빨 임플란트 한 놈도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 나보다 더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임플란트 이가 조금 우리우리해요. 어저께 했기 때문에. 폭풍 랩을 하듯이 아침에 한번 훑고 지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더 보죠. 지금 제 채팅방 회원들 중에서도 셀트리온 비중 제법 큰분 계신데,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여기는 분명히 저항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 가서 팔아먹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박스권인데, 그거를 배제하고, 여기서 그냥 들고 가면, 야, 돌파 상승할 수 있을까? 아, 또 원위치 왔네. 다 토해냈고. 야, 이번엔 갈수 있을까? 또다 토해내고. 왜 그렇게 합니까, 도대체?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던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채팅방에도. 여기 던져야 되고, 여기 던져야 되는데, 다 무시했다. 여기가 깨지면 장난 아닐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안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기가 딱 깨졌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위험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신고가 뜬 공고가 뜬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때린 애들이 여기서 안 때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100% 때린다고 걸게요. 실제로 뉴스에 뭐 30%인가 어저께 매도세 중에 있었다면서요. 저는 안 봤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밑으로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안 들어와서 안 던지고, 물론 그 뜻은 아니겠지만 깨지가 끝장나는 모습입니다. 3점 몇 프로로. 아, 이빨 좀 아프네. 여기 저점 깼다. 난리 난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셀트리온 제약은 그나마 버틸 구멍이 있어. 여기 73,000원 여기를 안 깨야 돼.
한 번에 안 깨겠지. 일하다 가다가 뭐 왔다 갔다 할수 있겠으나, 셀틴 헬스케어 어저께 뭐 그거 안 좋게 났다면서요, 실적. 뭐 올라갈 이유 하나도 없겠네. 하나도 없어요, 올라갈 이유. 여기 가도 다 튕겨 내려와요, 9만 원 초반 가도. 아시겠습니까? 주식 좀할줄 아는 사람들, 제 말이 발로 못 저기 할 겁니다. 반등 나와도 튕겨 내려온다고요. 그게 정석입니다. 모든 이평선 위에 다 있어요. 어떻게 한 번에 올라가겠어요? 끝장났어요, 거의 추세가. 마지막 테스트에서, 마지막 테스트. 안 깨져야 된댔어. 20이라고 120일 안 깨지고 위로 갔었어야 되는데, 가도 위에 튕겨 내려올 판국인데, 97,000원. 밑으로 깼어요. 끝장났어요, 거의. 가볍게 이것도 체크해보죠. HLB. 야, 안 눌려주네. 눌려주면 좀 접근 가능한데. 양호. 이렇게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딱 틀고 강하게 가야 돼요, 이렇게. 셀티면 삼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닥터케이가 말하는 박스권 상단 돌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20일 안 깨고 적당하게 가줘야 잘 간다고요. 잘 가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밑으로 깨집니다. 신라젠 지지부진해요, 그죠? 지지부진합니다. 네이처셀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 한미약품 안나, 러시아에 있는 안나. 아, 이 아파. 여기 살짝 이야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자, 이런 모습은 그래도 양호. 자, 밑으로 크게 쳐졌는데 대번 덜 올립니다. 적당히 가면 괜찮아요. 한미약품 괜찮습니다. 턴어라운드 거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평선 하나 남았어. 밑에 내려오면 다 커브 털 거기 때문에 지지될 수 있어. 이제 한 46만 천원대 정도 이렇게 돌려내고, 이평선 20일에 지지 딱 되는 모습 양봉 넣으면 접근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관 내고 쌍끌이 들어오고 있네요. 바이로매드. 자,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눌려주면 양호 기다립니다. 젠액신 양호. 아, 메디톡스 밀려야 될 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자, 남북경협 돌아서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우리 성동님이 이거 비중이 제법 있을 것도 같은데, 자, 다행입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자, 닥터케이는 현대건설 들어왔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불었습니다. 무조건 불었어. 걱정 없어. 외국계 막 그만. 자, 매수 매도 기관 외국계 관심이 충분히 있어. 현대로템 지지돼야 될때 지지되고 있어요. 자, 현대 엘리베이 강한 반등세 나오나.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 깨졌기 때문에 밑으로 튕겨 내려올 가능성 더 높아요. 유진기업. 자, 이것도 20일 안 깨야 되는데, 일단 자, 반등 강하게 다시 해줘야만 주가 흐름 괜찮을 수 있는데, 20일 깨면 밑으로 처지기가 더 쉬워요. 좋은 사람들. 자, 현대건설하고 비슷한 모양입니다. 근데 현대건설보다는, 아,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우량주 좋아합니다. 현대건설 들어갔어요. 대하 TI 비슷합니다. 여기서 반등 강하게 나와야 돼요. 두산박해. 야, 대박 오르더니 대박 깨지네요. 패스 일단. 매도 시점 이미 늦어서 그냥 간다. 5일선 깨질 때 던졌어야 되는데, 셀케 안 좋은 이유로 3분기 상당수 이월. 아, 셀케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선물 이렇게 개인이 늘어나면 여기 좀 출렁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자, 안 그래도 저항권인데 기관 외국인 강하게 안 들어오고, 자, 개인이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매수 우위 그리고 선물 자꾸 이렇게 매수세 들어오면 별로예요. 콜도 지금 들어왔어요. 여기를 한번 출렁하고 깰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2300만 안 깨면 별 무리 없으니까 죽어 하면서 2300까지 깨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현재 시점에서. 그거 여러분들 지수 판단은 상당히 유용한 팁입니다. 최근까지 틀린 거 별로 없어요. 그 과정까지 다 거의 다 적중률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맞았어요. 출렁하고 간다까지 이런 거다 맞췄어. 닥터케이가 거의 퍼펙트하게 틀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적 거의 없어. 자, 아침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자, 저의 방법이
도움이 된다. 마음속에 신뢰가 있는 분들, 저 하는 방식대로 아직까지 다른 방식, 본인의 방식을 완전히 구축하지 못했다면 저의 방식을 참고로 하십시오. 외국인, 기관, 선물 때리고 있어요. 개인이 사고 있어요. 주식시장 올라갈 수 없어요. 밑으로 쳐질 겁니다. 왜? 얘들 죽여야 돼요, 지금. 근데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죠. 자, 그나마 너무 불안하지 않는 건 아까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외국인이 사는 기조입니다. 그래서 뭐 밑으로 막 박살이 나고 이런 건 잘 없을 건데 죽으라고 자꾸 흔들흔들 밑으로 때릴 겁니다. 자, 딴지 아닙니다. 서번트님도 셀트리온 그쪽 주주자고 뭐 광성 쪽입니까? 아, 절대 댓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제 닥터K의 그 치고 빠지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제법 상식이라기보다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규모도 제법 큰 걸로 봐서 그렇지 않나 그냥 추측해 봅니다. 야, 남북 경협이 강하게 땡겨 올리고 있고, 자, 2차전지가 요새 좀 괜찮았거든요. 배터리 여기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아유, 지지부진합니다. 제가 좋다 그랬습니까? 야, 셀트리온 삼행제 좋아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했습니까? 위험합니다. 빠져놓으세요. 빠져놓으세요. 진짜 노래를 불렀어, 진짜로. 여행주 사설 돌아서네, 진짜. 유통 강하고. 여기 어디 하나 넣어놨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여기 있죠. 이제 10분을 녹이 놓았는데 그냥 그래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그런데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죠? 저는 선제적으로 중국하고 분명히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좀 올라가면 좋은데 팍 깨지기 때문에 손절했어요. 다시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가 마라. 아, 참 고민되네. 야, 호야, 네 생각은 어떻는데? 네가 깨지고 나온 입장에서 이거 복수함 하고 싶냐 어떻냐? 알아서 해라, 알아서. 아유, 모르겠다. 나 강력하게 이야기 못 하겠다. 왜? 하락 추세니까 좀 그래요. 다른 거 볼까? 모두 투어. 일단 너는 둬야 되겠어. 그리고 롯데 관광개발. 관광지역 살 돌아서는 것 같단 말이야. 한 템포 빨랐단 말이야, 한 템포. 별로. 모드투어가 우리 분석팀에 의해서는 회사가 더 괜찮다 그랬거든. 오케이. 예, 승도님도 다행이고요. 일단 관심이 두고 있습니다. 관심이 두고 있는데 볼벤 수축 중이고 조금 왔다 갔다. 다음 기회도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볼까? 조금 늦었네 단기적으로도. 벌써 앞에 여기서 뜰 때 시작했었어야 돼 하려면. 눌림목 춤이 적당해요. 생각해보든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둘게요. 한 템포 빨라가지고 조금 아쉽게 손절했지만, 자, 상영님은 하나투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7만 얼마 직장이었는데 손절 타임 놓쳐가지고 들고 있었으니까 계속 홀딩. 상영님 나중에 방송 들을 거잖아요. 계속 홀딩. 시간 되는 사람들 채팅방 좀 날려주세요. 상영님 하나투어 계속 홀딩하랍니다. 좀 남겨주세요. 야, 양이가 지금 수업 때문에 이 못 듣고 있잖아. 양아, 걱정하지 마라. 더 남겨주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관광에 대해서 그래서 사사사 광고는 안 하는 이유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너무 하락추세고 업종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건설이나 전기전자나 이런 업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행 사이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들고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야기하고 앞전에 손절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열받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현대건설 위로 뜨고 있어요. 현대차 무리 없고, LG화학 조금 빠지고 있는데 별 걱정도 안 합니다. 삼성전자 계속 가고 있고, 삼성포웨이 로직스 같이 또 처지네. 아이 삼성화재 그만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깨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서 잘 지키고 딱 위로 튀면 되는데, 아 속된 표현 좀 쓸게요. 더럽게 흔들고 있네 진짜. 자, 여기 안 깨면 별 무리 없어요. 44,000원. 좀더 밑에 여기 43,500원. 아, 435,000원. 여기가 그렇게 탄탄한데 다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이렇게 큰 매물대를 대번에 뛰어넘었고 처지도 여기가 지지된다가 기본이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방송 들어보시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고 같이 채팅방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 지금 방송 말고 녹화 방송 올라오면 다시 한번 챙겨 보십시오. 한번 봤다고 그게 내용들 다 숙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흘러갔었네. 이렇게 체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번 더 보면서 밑에 요약 정리 비슷하게 아니면 간단히 봤다. 그렇게 표를 해야 제가 알수 있다 그랬어요. 자,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대충 뺏기 못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기막히게 좋은 관계. 점점점점 중국이 방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북한하고 쪽내고 싶은 생각 1도 없어 보여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적당히 가면 된다니까요? 그동안 잘 버텨내면서. 지우야, 니 중계방송 하냐? 본방송 들어도 안 하고, 로그인 안 돼, 진짜로? 아, 약을 지금 먹어서 이제 약 기운이 떨어지는지, 아. 임플란트 어제 박은 거 우리 합니다. 자, 현대건설이, 아, 뭐 적당하고요. 현대건설, 만약에 타이밍 좀 아다리 맞아 떨어진다. 수익 제법 날수 있어요. 현대건설 빨리 안 던질 겁니다. 삼성전자도 한 4만 8천원 이상 가서 해볼 거지. 빨리 던지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중장기 포트예요, 지금. 왜? 시장이 바닥에서 돌아서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 완전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 대표주로 안 깨지는 거 위주로, 100% 풀 비중은 실었으나 안 깨질 수 있는 위주로 먼저 접근했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못 먹을지 몰라도 한쪽으로 탁탁탁 돌아서면서 한쪽이 탁탁탁탁
힘에서 순환매 들어올 수 있거든요. 좀 이따가 완전 시장 돌아선다 보면요. 그때 적당히 탁탁탁 끊고 나오면서 포트폴리오 압축적으로 하면서 이제 바바바박 뛴 놈으로 딱 들어갈 거예요. 직장 모두 한두 개 나눠놓고 나머지 한두 개는 좀 바닥바닥 한 걸로 해야 되겠어요. 자, 어서 오십시오. 서번트님, 성함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확인하려고 들어갔어요. 적어놔야지. 요새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뒤돌아서면 까먹어요. 제가 여러분들 성함 어디다가 적어놨는지 아세요? 제 지금 공부하는 노트 있죠? 거기다 딱 적어놨어요. 저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름 막 외웁니다. 다 외워질 때까지 한번 틱 훑고 지나가 뭐더라? 이렇게 안 해요. 외워요. 외워. 마법 성자님 외웠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서번트님 성함만 확실하게 외우면 다 외웠어요. 전부 다 외웠어요. 30몇 명 되는데 힘들어요. 머리 아픈데. 머리 나쁜데. 야, 치우야. 그 뭐 방법 없어? 다른 게 아니라 뭐 유튜브 잘 입장이 안 된대요. 자, 어저께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우 선수가 나중에 동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꼭 저하고 같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뭘 그렇게 해라. 님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투자 자문사 반드시 설립해라. 세 명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투자 자문사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같이 하자 해놔놓고 오래오래 가자 해놔놓고 내치시는 겁니까? 뭐 이런 농담도 하던데 큰 꿈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 꿈을 못 이루면 저 팀에서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유능하신 분들 닥터K 방송 듣고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이제 닥터K 메일을 홍보해야 되겠습니다. 딴 거 아니고 하이 퀄리티 전문직에 있는 분들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연락 기다립니다. 그렇다고 소시민들 주부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국민연금 펀딩 받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우리 피땀 세금과 비슷한 느낌으로 강제로 뜯기고 있는 돈 맨날 손실 나던데 지 마음대로 3천억 5천억 찬성표에 손들어가지고 손해보게 만들던데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도대체? 제가 능력이 안되면 능력이 되는 팀을 최대한 꾸릴 수 있도록 일조해서 국민연금 가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테니 한번 투자해봐라. 플러스 나는 회사로 전문 투자회사로 키우는 것이 제 꿈 중에 하나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저 50밖에 안 됐어요. 49이에요. 저는 뒷전에 물러나 있고 똑똑한 애들 앞선에 내세우면 될 거 아닙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 하나도 안 돼요. 똑똑한 사람들 같이 하자고 올란지 그게 문제라서 그렇지. 자, 크게는 안 죽인다 그랬어요. 분명히 크게는 안 죽여요. 흔들흔들 하다가 밑에 한번 출렁하다가 다시 들러 올릴지 몰라도 큰 대세를 깰 정도로 대박 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도 사들어가고 있는데 대박 밀어버리면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다 사들어가고 있을 텐데 흔들흔들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눈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자, 콜풋 비슷한 규모니까 배 상관없어. 들어올리네요. 자, 요거만 선물 요거만 어떻게 잘하면 되는데 어저께도 장 후반에 확 들어올리는 걸로 기억해요. 외국인하고. 자, 엄청난 아침에 흔들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은 벌써 1분봉 아닙니까? 여기 정도에서 벌써 던지는 애들 수두룩하다고요. 여기서 오버나잇 한 애들 있죠? 다 던져버려요. 거의 차익 실현한다고. 그리고 밑으로 한번 깨잖아요. 매도 만약에 따로 들어갔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큰 방향 상방인데 1분봉에서 깨진다고 매도 들어가잖아요. 야, 깨진다, 잉? 해놓고 쓱 들어올려가지고 위에서 바바바박 손절 안 놓으면 여기 손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 예를 들면 선물 매도 들어가서 이거는 피트님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될 거야. 여기 깨지면 선물 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조건, 여기가 돌파되면 환매수 해가지고 그냥 청산하고 나와야 손실이 별로 없는데 수익 낼수 있을 정도는 별로 아니었겠지. 뭐 아니면 짧게 끊고 나왔든지, 스캘퍼들은 그거 버티고 있으면 이제 야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저항권이잖아. 쉽게 넘어가겠어. 한두 번 튕기겠지 하면서 포기 안 하면 그냥 막 끝까지 위로 땡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는 꼭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아침에 벌써 우리는 선물 옵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보고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아침에 벌써 전투가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오늘도 뭐 소폭이나마 130억 규모이지만 거래소 매수세 들어오니까 별 걱정 없어요. 환율도 안정적이고 별 걱정 없어요. 자, 마칠 때다 됐습니다. 5분 안에 마칠 건데요. 중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신 분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33분 계신데 몇분 누르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자꾸 누르라는 줄 아세요? 누가 들으시는가 보고 혜택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아니, 고고이야. 자, 유님. 자,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 얼마 좋아? 닫힌 마음 안 좋아요. 열린 마음 좋아요. 열공님, 한동님, 효원님. 자, 서번트. 호야. 진, 자, 두야. 정혜님, 상숙님. 야, 정혜님하고 상숙님도 제법 그래도 꾸준하게 들어오시네, 그죠? 꾸준하게 들어온 건 좋은데 공부는 왜안 하시죠? 주식 기초 강의 만약에 듣고 계시면 댓글 남기십시오. 남기는 거잘 모른다, 그럼 가르쳐 드릴게. 핸드폰을 딱 들어. 가로로 말고 세로로 딱 들고 동영상을 제걸딱 눌러요. 그럼 밑에 중간 밑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위로 올려. 밑에서 하단에서 상단으로 손을 드래그를 쭉쭉쭉 올리면 맨 밑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댓글 남기기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는 그렇게 남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남기는 거 아시겠지? 자, 닥터K 모든 거 긍정적으로, 모든 게 긍정적인 게 좋아요. 그죠? 난할수 있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거야. 난꼭 해낸다. 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나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도 꼭잘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멋진 나라입니다. 통일 대한민국. 어저께 축구도 이겼고. 우리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난할수 있다.자, 무엇이게 자꾸 입력하십시오. 난할수 있다. 아, 너무 기분 좋아. 오케이, 기분 좋아, 너무 좋아. 자꾸 머릿속으로 자꾸 무의식에 자꾸 주입시키십시오. 이야, 그래, 운이 트이는 것 같네 요새. 와, 오케이 오케이. 대한민국도 너무 멋있고, 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이 어쩌나 저쩌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국적 바꾸세요. 대한민국이 뭐 어때요? 문제점이 있는 건 있어요. 그 문제점만 지적하고, 아, 이것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외에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까는 사람들 있어요. 아따, 멋이었다고.
자기가 딱 잘하면 우리나라 딱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바뀌면 딱 바뀐다고요. 혼자서 대한민국 어쩌저쩌고 그런 거 별로 별로야 별로. 아, 화학주가 오늘 확실히 좀 약하네. 섹터가 철강하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게 대부분 메이저급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가 모르겠다만 무슨 뜻인지는 알 거예요. 시장에 크게 좌지우지되는 부분, IT, 반도체, 조선, 건설, 철강, 자동차, 증권, 바이오, 이 정도가 화학, 이 정도 중반까지가 중심적인 부분이고, 밑에는 별로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러니까 은행, 여행, 뭐 제약, 아 은행, 여행, 뭐 이런 거 별로예요. 그죠? 통신 장비, 인터넷 이런 거, 섬유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넣어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 상단에 좀 보면 오늘은 확연하게 표가 나요. 조선주 그동안 좀 갔으니까 살짝 쉬어주고, 철강이 좀 흔들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돌아서려고 좀폼 잡고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하다 했으니까 가장 플러스급 먼저 돌아서네. 그죠? 틀린 거 없어요. 추세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제 기업 내용 하나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뭐가 흐마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하고 끝나요. 정말입니다. 뭐가 통과했네. 그런가 보다. 끝나요. 왜? 암만 그런 거뭐 나와봐야 소용없거든. 그리고 뭐 악재 나오죠. 그런갑다고 지나간다니까. 되게 중요한 거 빼고 뭐 분식 회계 내지는 주가 조작 이런 거 말고는 무엇이 어떻고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다 패스입니다. 다 패스.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제 생각이에요. 딸랑딸랑 매일 해주세요. 매일 할 겁니다. 닥터케이 진화하고 있죠, 방송. 여러분들, 마인드컨트롤, 이야, 삼성전자 보이십니까? 이야, 44,000원에서 이제 얼마 올라서 3,000원. 자, 10% 먹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겠네, 삼성전자로. 왜 삼성전자 안 들어가지, 사람들? 야, 삼성전자 들어가자 하면 사람들 뜨문뜨문해요. 그래서 랩을 했습니다. Yo, yo, I'm Dr. K, yo. 기관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 하는 것 같았어. 주가 이제 바닥이라고 난 생각했어, yo. 그래서 삼전 좀 사자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없네? 셀만 주식이냐, 삼전도 주식이다! 뭐, 이렇게 프리스타일 랩한 적도 있는데, 삼전 왜안 사죠? 나좀 이해가 잘안 돼요. 큰돈 박을 수 있는 주식 삼전이거든요. 삼전 많이 안 올라가서 그런가? 욕심만 딱 버리면 돼요.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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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것 같은데, 예?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만 지키면 올라갈 것 같은데요. 시작 한번 딱 터날 때 마이 턴 하면서 내 타임 딱 하면서 딱 들어올 때 한번 딱 치고 가면 어느 날 하면서 올라가 있는 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보고 베팅한 거예요. 야, LG 하기 좀 그렇네. 그렇다고 손실 아니에요. 그냥 먹은 거를 잘못 챙기고 지금 잘안 올라가니까 좀 답답해서 그래요. 더 지켜봅니다. 고예요, 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유울리야. 왜? 어디 아파요? 야, 이라는 거, 그거 힙합 스타일인 거 아시죠? 반말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자, 여기 딱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개인이 이제 조금 먹었을 거거든. 손딱 틀어주고 기관 외국인이 다 받아서 같이 쌍꺼리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열렸어요. 여기. 2300. 55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단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830까지 열려 있어요. 외국인 사들어갑니다. 별 걱정 없어요. 요거만 잘 조져내면 돼. 개인 선물 요거만. 자, 콜풋. 자, 풋 살짝 늘어나니까 땡큐. 쳐질 것 같지? 노우다 노우. 밑으로 쳐질 것 같냐? 노우. 올라간다. 콜 손들었어. 문제없고 풋이 늘어나라. 땡큐. 그리고 선물만 조지자. 개인 선물만 조지면 올라갑니다. 자, 옛날에 이런 거안 봤죠, 여러분들. 그죠? 자, 기관이 좀 땡기고, 그죠? 기관이 요새 조금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서 개인이 훅 내려오고, 외국인이 턴딱 하면서
상승으로 천 계약, 2000 계약으로 플러스 돌았으면 게임 끝입니다. 상방으로 붕 띄우면서 끝나요. 자, 그거 잘 체크하시고, 외국인 매도세 안 돌았으면 별 문제 없어요. 기간이 어저께 갑자기 4천억 넘게 돌았어요. 무리 없습니다. 턴하는데 무리 없다. 턴했다. 단기간 스트레이트로 턴했기 때문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은 보일 수 있다. 왜? 숨고 놔야 되니까. 적당하게 가다가 지금, 자, 뭡니까? 닥터K가 이야기하는 조정을 잘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밑으로 푹푹 쳐지면서 이렇게 막 떨어지면서 안 받고 옆으로 시실 기면서 조정받아요.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푹 띄웁니다. 그럼 아무도 못 따라가요. 미리 안 사놓으면. 닥터K는 벌써 100% 여기서 채워서 들고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일걸요. 큰 플러스는 아닐 수 있어도 플러스 맞아요. 자, 다음 타이밍에 랠리 딱 나온다. 전체 포트가 5% 이상 플러스 날 거라고 확신 있어요. 최소 5%에서 10% 플러스 납니다. 그러면 한 달도 안 돼가 10% 먹으면, 5% 먹으면 땡큐 아닙니까? 그거 양이 안 차죠? 욕심 버리세요. 한 달에 5%면 1년에 60%예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욕심 버리시라고요. 자, 포트폴리오 별 무리 없다. 그죠? LG화학만 좀 거시기하다. 그 거시기한 거를 삼성전자가 커버 다 해주고 있다. 현대건설 커버 해주고 있다. No problem. 오케이? 이것도 걱정 안 돼요. 걱정 안 됩니다. 자, 다행히 셀트린 삼행제, 아, 낙폭 축소하고 있고, 세계 중에 최고 괜찮다 했던 셀트리온 제약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들었던 분들이 다 정인입니다. 세계 중에 이게 그나마 낫네. 행거는 플러스 1.4. 나머지는 아직 비실비실. 인정되십니까? 기관 외국인 다 들어오고 있고, 이런 거 다 판단해야 돼요.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자. 장중 스팟 할 수는 있겠네. 자,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 꼭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광고 나올 때 열중 셧 하시면서 광고 좀 봐주셔야 스킵을 누르면 닥터K에게 아무 도움 안됩니다. 공식 후원하고 싶다. 정치인도 공식적으로 후원하는데 닥터K 후원하고 싶다면 채팅 날리는데 옆쪽에 보면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할 수 있고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니는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